사무처장님. 네. 예. 우리 위원장님은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반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무위원회 이 운영 상황을 보면은 과연 질서가 있는 것인지 국회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상임위 운영은 저는 처음 보고 있습니다. 질의 시간이라는 거는 질의 시간을 주면 그 질의 시간은 그 의원님의 전속 권한입니다. 그 의원님이 질의하는 그 기간, 그 시간 동안은 의원님의 시간인지, 의원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의원님의 시간에 질의를 하는데 관계없는 의원들이 피감기관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힐난하고 비판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질의권을 지금 침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질의 시간이 끝나면 이제 질의권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제지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존중을 받고 싶으면은 피감기관들에서 존중을 좀 해주십시오. 존중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고 그래요. 피감기관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죄인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죄인도 아니고 우리 국회의원들의 자식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저기서 앉아서 조금 웃으면은 비웃었다고 뭐라 그러고 여러분들 아까 보십시오. 피감기관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 비웃고 힐난하고 웃지 않았습니까? 누가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누가 국회의원들한테 피감기관 직원들한테 막대하라고 권한을 줬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회의 진행하시는데 좀 더 단호한 자세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들하고